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쭉쭉 달려나가고 있는 K옥션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전일 시장이 어떤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상한가를 2연속 들어갔고 오늘도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이제 6월 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5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수익률이 한 83% 정도가 찍혔을 겁니다.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사실 종목들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데 무증 관련된 마법의 가루만 뿌려지면요.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실리콘2 후속주로 K옥션을 말씀드렸었는데 K옥션 자체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과 어떤 코인시장,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로 미수품 경매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 종목이 K옥션이고 또 무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83%의 수익이 찍혔고요.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500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하고 오늘 고점이 17,55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좀 K옥션을 우리가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현재 지금 14,7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가상 14,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전량 수익을 챙기시고 또는 4차 목표가로 18,000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K옥션 수익 축하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차 목표, 4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네. 14,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개편을 맞이하고 맞아요. 또 새로운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맞습니다.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루트로닉인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개편하고 나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하루 이틀 만에 바로바로 시세가 분출돼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일단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바이오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와 더불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이제 대표 종목이 루트로닉이다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한 지금 현재 8% 정도 수익이 좀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상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크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만큼 하반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실적이 더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루트로닉을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요. 익절가는 현재 지금 17,950원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17,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로 2만4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루트로닉 역시 익절가는 17,5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요. 또 2차 목표가는 2만400원 계속해서 수익 축하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온칩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역시 소개해 주신 지 얼마 지나지가 않았는데 맞습니다.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도 루트로닉과 함께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삼성전자 대규모 M&A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ARM에 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M&A에 가장 최대 수혜주고 너무 낙폭과대 주이기도 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1차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000원 라인대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낙폭 과대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이 또 8.15 또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업무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가온칩스는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8,000원을 설정해드리겠고요. 익절가는 24,0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가온칩스 역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뭘까요? 네, 뭐 당연히 뭐 낙폭 과대주고요. 지금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사실 가장 힘드신 분들은 게임주가 너무 낙폭이 컸다 싶어서 안정적인 조선주로 옮겨 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 사자마자 20% 빠져버리고 또 신재생에너지로 고치하면은 올라가는 섹터들 따라붙는 분들은 또 짧은 시간 내에 20, 30%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조정이 확인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로도 불리지만 또 원전 관련주로도 소개가 돼서 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전선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대한전선은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2단이면 그래도 속도감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시장이 불안정해서 사실은 3단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낙폭이 크고 또 그리고 이제 신작가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단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전선 관련주, 특히 전선 장비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고 뭐 친환경 자동차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수요가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전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어떤 이제 전선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단이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2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한전선 현 시점에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또 이번에 나토 회의 이후에 윤 대통령의 브리핑이 또 나오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원전 세일즈에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뭐 대한전선은 전선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전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또 풍력 관련, 전력 케이블 관련 수혜주로도 묶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선 또 그리고 전기 장비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국내 5개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가 1위고요. 또 2위가 대한전선, 3위가 과한전선, 그리고 이제 4위가 일진전기, 그리고 5위가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이 5개 기업이 국내의 어떤 전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전선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그 외적인 또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또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도 또 이제 600조와 900조 규모의 또 이제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에도 수주를 받은 적이 있고 꾸준하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총 매출 중에 한 60%가 해외 매출로 좀 계속해서 꾸준한 흑자 기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올해 1분기에도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콕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모회사 이제 호방 건설이 또 이제 KCGI, 한진칼 2대 주주였던 KCGI 지분 17.4%를 인수하면서 한진칼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호방 건설은 탄탄한 어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해운사 기업도 이제 인수를 했었고 또 이제 KCGI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거는 제2의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또 3대 주주도 사실상 반도 건설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했을 때 또 이제 최대 주주인 조은태 회장 일거와 함께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호방 건설에서는 사실상 항공업 경기 회복과 단순 투자 목적으로 2대 주주에 등극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과거에도 2015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인수전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던 만큼 오랫동안 어떤 항공업 인수에 대한 어떤 수건 사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또 예전에 KCGI와 조한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제2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전선 수요의 어떤 증가로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낙폭 과대는 좀 지나쳤다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또 과대 낙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전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미 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은 좀 크게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58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6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95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2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차 목표가는 19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네. 지금은 2단으로 속도를 내지만 3단까지 쭉쭉 맞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 우린 PTS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린 PTS 하면 또 역시 많이 밀려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린 PTS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네.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우린 PTS도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역시 또 2단이면 속도감을 또 내는 건데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6월달 거의 폭락장에 6월 14일날 제가 우린 PTS라는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그 이후에 46%의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대규모 M&A에 있어서 로봇 관련의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조정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 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우리가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에 충분히 2단까지의 속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2단까지 네.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린 PTS 현재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8,61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린 PTS가 로봇 관련주로도 네. 불리지만 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제가 맞습니다. 불리는 걸 봤거든요.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뭐 산업용 감속기뿐만 아니라 트렌드 미션, 항공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산업용 감속기 관련해서 47%의 매출 비중.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건설 또 이제 운반의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트렌드 미션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의 한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와 또 주행 감속기, 대형 정밀 기어의 또 핵심 부품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같이 묶이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좀 해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었던 85톤급 대형 굴삭기에도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우린 PTS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과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공동 개발한 기업이 우린 PTS고 또 삼성중공업에 로봇 감속기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M&A 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금 가석방 상태인데 8.15 네, 특사로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규모 M&A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첫 행보를 로봇이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로봇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판단에 우린 PTS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린 PTS 또 기술력도 보장되어 있고 네. 삼성의 대규모 M&A가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맞습니다. 더욱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린 PTS는 제가 6월 14일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한가도 한번 안착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세가 분출되면서 한 46%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인데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에 나와줬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46%의 큰 상승이 나와줬고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7,500원 라인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7,5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요. 9,300원 라인대로 네,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만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린 PTS는 목표가 1차 네. 목표가를 9,300원 그리고 손절가를 7,5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맞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네.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는 제가 이제 밤방송에 있기 때문에 9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여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특히 기술 수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셀리버이라는 종목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동안 또 최근 4거래일 동안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 바닥 대비 지금 30% 가까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을 매일매일 우리가 예상하고 또 매크로적인 악재를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과는 무관하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불나방처럼 또 메뚜기처럼 올라가는 섹터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셀리버의 후속주를 9시 30분에 좀 공개할 예정이니 엠비앤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네.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